내 외모에서 진짜 마음에 든다. 외모에서 마음에 든다? 정리한 눈썹? 96년생 GT 와커 이윤지라고 해. 이제 2015년 때 좀 정식적으로 데뷔를 했던 것 같아. 나는 또 키가 작지만 작은 만큼 그 작은 고추가 또 맵다고. 매콤한데 눈물도 낼 수 있고 화끈하게 속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작지만 강한 워커라고 생각해. 그 5, 6, 7, 8 뭔가 터트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돌아서 이렇게 머리를 딱 뒤로 젖히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무릎으로 딱 떨어지는 동작. 그냥 내가 오늘 여기서 베스트 배틀을 만들자. 제일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댄서가 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새 나의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. 졌을 때는 졌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박수 쳐주겠지? 이런 생각도 하고 지는 게 이긴 건가?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위로하는 것 같아. 만났을 때 긴장이 많이 되는 거는 혜인 언니? 언니랑도 한 다섯 번이 뭐 총 한 10번, 11번 만난 것 같은데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아. 지면 집에 가서 우는? 확실히 위자드. 진짜 진심으로 응원도 해주고 진심으로 쓴소리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같이 성장을 하는 게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상태여서 제일 좋은 선의의 경쟁자가 아닐까 싶어. 내 질문에 딱 대답만 해. 다시 말해. 내 질문에 딱 대답만 하라고. 응. 솔직히 내 춤에 뭐 많겠지만 매력 하나만 꼽자면은 뭐야? 얼굴. 보보라는 대만 댄서랑 이렇게 붙은 배틀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보가 너무 잘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 이거는 풀어야겠다. 다행히 내가 두 번째 턴이어가지고 그래서 풀은 적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몸면 좋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었지만 정말 그때 나의 그 패기와 깡이 진짜 아직도 보면은 참 대단하기도 하고 나지만 대단하고 참 그 선택이 참 용기가 있었다라고 좀 스스로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딱 일과 끝나고 딱 다 씻고 집에 가서 누워서 딱 유튜브 보고 아 여행 유튜브도 되게 많이 보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그런 유일한 취미가 아닐까 싶어. 오히려 K-POP이던 어떤 그런 팝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고 하는 것 같아 평소에는. 와킹은 디스코 음악과 함께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교과서 같은 그런 리스트들도 한번 쫙 연습하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또 배틀에서 많은 스펙트럼의 노래들이 플레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듣는 것 같기도 해. 그 더 위즈라고 오즈의 마법사 그 원작 뮤지컬에 나왔던 더 토네이도라는 음악이 있는데 디스코의 모든 드라마를 다 담고 있는 너무 좋은 음악이니까 꼭 찾아서 들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야. 한수쌤 준수한테 해볼게요. 전원이 꺼져 있어. 여보세요? 쌤. 네요. 지금처럼 꾸준히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그런 워커 이윤지였어. 내 편도 꼭 많이 봐주고 앞으로 나올 다른 워커분들의 이 인터뷰도 꼭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. 고마워.